자, 조이 한끼 곧 있으면 나의 앞자리가 바뀌는 걸 대비해 스태미나 충전도 할겸 반포의 유명한 마루심이라는 장어덮밥 전문집에 왔어요. 들어가면 연말답게 아주 예쁜 장식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웨이팅이 있어 잠깐 장어 효능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의 사인이 걸려있는 벽 스리슬쩍 구경하고 코너 꺾어서 들어가시면 우측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 좌측은 그냥 보통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깊숙한 곳은 이렇게 룸도 있는데 제 차례가 됐네요. 빠르게 자리에 앉아서 21세기형 패드로 주문을 후딱 마치고 콜라 양 많은 거 내 쪽으로 가져오는 화려한 테크닉 선보이는 동안 왔네요. 제가 시킨 장어덮밥 보통 사이즈입니다. 야, 윤기 잘자리인데 여기서 알려준 방식대로 한 번은 그냥 본연의 맛 흐느껴주고 한 번은 깻잎파 와사비 넣어서 흡입하고 같이 나온 이 반찬 저 반찬 맛보다가 따로 시킨 탱탱한 장어 계란말이 날치알 올려서 입가심 해준 다음에 다시 장어덮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스 넘치게 뿌려주면서 해치워주다가 양 4분의 1 남았을 때 내어주신 따뜻한 녹차 붓고 김가루 털어서 오차즈케 만들어 마구마구 흡입해주시면 내 체력은 20대 초반. 이렇게 장어 먹고 비타민계 에르메스까지 먹어버리니 2도 3도 한층 벌크업 됐네요. 좋아요.